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죠. 예, 내일이 예수님이 오신 생일이고요. 예, 전 세계에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방송에서는 캐럴이 흐르고 많은 곳에 성탄 트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뭐 굉장히 이제 중경이란 큰 도시에 갔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중경 시내 말고 그 도시 전체 그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중국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시 시내에 나갔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사람 손 놓고 다니면 잊어버려서 못 찾는데요. 꼭 잡고 다녀야 된대요.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중국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지낼까요? 그냥 축제일까요? 그냥 노는 날이에요. 그날은 막 시내에서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예, 그런 축제로 전 세계에서 이 의미도 모르고 지내는 곳이 참 많지만, 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한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은 예 그 믿음은 모래 위에 돌짝 위에 예 뿌리 박힌 나무와 같아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진심으로 믿는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제가 참 많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전에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천혜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예언하셨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활동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오는데 다윗의 지파로 자손으로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이 몇 장 몇 절이죠? 이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1대1로 물어보시면서 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선지자 어느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 있어요. 얼마나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예, 또 이제 잊어버리실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장소 문제예요. 그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에 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은 어디냐면은 어디죠? 나사렛이죠. 또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그죠? 예,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성경 말씀 잊어버리는데 막 도사가 돼가지고, 예,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 지도를 계속 나눠주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완두콩 껍질처럼 이렇게 갸름하게 생겼는데 위에 작은 구멍이 있고 밑에 큰 구멍이 있어요. 밑에 큰 구멍은 사해란 바다고 위에 작은 구멍은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사해 밑에,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이에요. 근데 나사렛은 위에 작은 구멍 갈릴리 호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의 거리는 130km 정도 되는데 서울역에서 충청도 청주역까지 가는 거리가 130km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버스를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가는데 그 당시에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뭐 가면 낙타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는 그곳을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진짜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 가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출산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뭐 하러 갔습니까? 호적하러 갔습니다. 자, 호적을 누가 명령했냐면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가이사. 이 가이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가 누구냐고요?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예요. 애굽의 황제의 이름은 바로예요. 황제를 바로라고 불러요. 이 가이사는 황제를 가이사라 부르는, 예, 로마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를 하면 황제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가이사, 누구, 이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름이죠? 누굽니까? 아구스도. 아구스도란 황제가 로마 황제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이 크게 지중해 연안의 그 넓은 땅을 누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냐면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로마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황제인 누가? 아구스도란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뭐 하라? 호적하라. 이 호적 올리는 거죠. 호적을 다시 이제 갱신하고 다시 저기 하는데 여러분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전 식민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 호적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자, 사람이 사는 만큼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고 또 군대에 나갈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자기네들이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호적하라는 명을 받아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딴 나라랑 좀 특별하게 이 호적을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은 고향에 가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느 지파죠? 다윗 지파예요. 다윗 지파의 고향은 다윗이 받은 땅은 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해 남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잉태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셔가지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의 황제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했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냐면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어디에서 머물게 됐어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있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구유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 주변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천한 일이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까지 오도록 로마 황제가 호적하도록 그 생각을 주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 보잘것 없는 곳에서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휘황찬란한 황금 침대에서 너무나 전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환대를 받으며 환송을 받으며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탄생해도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어느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방이 없어서 마음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이 그림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셨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들 마구간 구유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왕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호령하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잘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천한 곳에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랬죠. 예수님이 이루실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제가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큰 자라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죠. 큰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부족한 곳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서 시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에 택하신 장소가 마구간이요 구유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의도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결국은 이루신 사명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를 믿는 자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 주노라 이런 대속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이 성탄절 날 하면은 각곳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막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뭐 유치원 같은 데 보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꽃갈 모자 쓰고 나와서 막 선물도 주고요. 우리도 이전에는 이제 성탄절 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꽃갈 모자 쓰고 막 사탕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 선물을 주는 게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또 분위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쁜 날이니까. 우리를 이 지옥 형벌에서 구해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미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아는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을 그렇게 물질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선물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게 성탄절 날에 이제 뭐 참 큰 이제 뭐 그런 누구나 하는 그런 이제 관례처럼 되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성탄절의 기쁨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해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선물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산타 할아버지. 이 산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사람이고 지어내고 뭐 옷 입혀가지고 어디나 이제 있게 하시는 게 산타 할아버지인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늘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성탄절 날 너 기도 많이 하고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너한테 선물이 도착하도록 하실 거야. 그래서 너 지금부터 기도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물 준다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선물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사주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사준다고 하니까 최고로 비싼 거 여태까지 못 가져본 거 그걸 이제 맨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걔가 속으로 기도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살짝 사서 머리맡에 놔두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걔가 지 혼자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내가 몰라 준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야 너 뭐 무슨 기도하니 이랬더니 이제 뭐뭐 사달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싼 거를?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주실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요 한 500원짜리 기도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뭐든지 주시는데 너 좀 더 비싼 거 달라고 해. 했더니 아니 나는 이게 갖고 싶어. 그건 엄마가 사줘도 사주는 건데 얘는 걔는 둘째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지금 목사님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밖에 할 게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걔가 경쟁사에 살면은 갖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걔는 500원짜리 기도하고 큰 아들은 10만 원짜리 기도하고 막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동심을 파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주일날 오늘 날 24일날 저녁에 선물을 머리밭에 딱 사다 놓고 그 다음 날 보면 야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 습관도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란 것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알게 되니까 제가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성탄절마다 선물을 줬는데요. 이 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사람이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근데 되게 순수한 척 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내 앞에서 막 기도를 해서 제가 어떤가 해서 알 텐데,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가 지어낸 사람이라는 거 알 텐데, 그런데도 너 믿니? 하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얘가 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딱 붙잡아놓고 물어봤어요. 너 정말 너 왜 자꾸 기도하니? 너 알면서? 이랬더니 너 언제부터 알았어? 했더니 4학년 때부터 알았대요. 근데 그 선물 받는 재미를 버릴 수가 없어서 모르는 척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로 선물 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선물 받는 기쁨이 성탄절날 참 차고 넘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 뭡니까? 하나님께는 뭐요? 영광이요. 자, 이 말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었잖아요. 성취했잖아요. 이걸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말을 하셨고, 그 다음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죠.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믿고 그걸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마후간에 가서 아우 나의 구세주여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은 우리죠. 자 이런 성도죠. 하나님 자녀 중에는 뭐라고요? 평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하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평화는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전쟁의 반대가 평화잖아요. 막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지 않는 곳 그런 전쟁이 없는 곳은 평화롭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전을 보면 평화는 평안과 화목이에요. 자 평안은 뭐냐면은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화목은 혼자 평안한 것보다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이란 평화는 내가 참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요동이 없는 잔잔한 그런 고요함, 평온함, 평안함을 얘기하는데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있을 때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는 것이 평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 선물을 잘 받아서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땠어요? 원래는 원수 되었죠? 예, 죄를 지어서 하나님 등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미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상황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과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느 하루도 걱정을 안 한 날이 없어요. 어느 하루도 이게 눈이 이렇게 펴지는 이마가 펴지는 날이 없어요. 늘 걱정, 늘 두려움, 늘 불안함, 초조함, 긴장감.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생기는 죄에 대한 벌로서 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과 공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로 인한 결과로 오는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서 지옥 형벌, 죽음을 통하여 지옥 형벌로 가는 우리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늘 마음의 평화가 넘칩니까? 아, 그거는 잠깐 밀어놓고 내일 일 미리 땡겨 걱정하고 오늘 일 놔두고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이 평화가 유지가 됩니까? 깨어지고 있습니까? 유지가 안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는 하지만 조금 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를 잃어버린, 엄마랑 아기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아기가 엄마 손을 놔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의 마음에는 공포 자체죠. 엄마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근데 엄마를 만나면 어때요? 그냥 편안하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엄마 손만 잡으면. 자녀가 엄마에게 평화를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런 평화를 누려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는 이 평화를 깨뜨리는 공포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공포는 죽음이에요. 늘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고 죽음이 나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옥 형벌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포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눈이 이렇게 좀 아프다, 실명이 된다 하니까는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아, 죽겠구나. 죽음이 탁탁 치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인다 하니까 죽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 천국에서 우리 주님 보고겠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 어차피 죽음은 모두가 겪어야 되는 건데 조금 일찍 겪네? 근데 죽음 이후에 그 생각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 마음에 평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거기 청송교도소에서 아주 오래전에 간증하신 건데요. 이제 근무를 하신 교도관이에요. 근데 이 청송교도소는 옛날에 사형수만 모아놓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들은 모든 죄수는 사형수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사람들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스님도 있었대요. 그 스님은 전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형 집행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하면은 전날 알리지 않는데요. 매번 아침이 되면은 그 감옥에 맞은 이제 대문이 척척 올라가면서 이제 교도관들이 한 두세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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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이 오늘 그 사람이 사형당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날마다 불안하죠. 이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나도 지금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오는 불안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을 그 교도관들이 딱 이제 건장한 교도관들이 팔을 딱 잡고 가는데 안 가려고 하죠. 막 그냥 안 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가는데 그래도 억지로 끌고 가죠. 근데 이제 이분이 봤더니 그 스님이 간 길에 물이 있더래요.
절인 거죠.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진짜 참 어린 젊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해서 왔는데 사형 선도는 받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너무 반성하면서 내가 예수를 일찍 만났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 더 값지게 보냈을 텐데, 이렇게 지금 회개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는 날이었어요.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해요, 나라 법인데.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놀라웠대요. 여기 감옥에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이거 진짜로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찬양하면서 편한 얼굴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 좀 날려봐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손가락이 아파도 뭐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으로 사면 되고, 근데 제일 우리가 무서운 것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공포에 세상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데, 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가 있는 분은요 무섭지가 않고요, 늘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허락하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절절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주님과 또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하루도 또 주님과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안식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좀 막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요새는요 힘도 없고 맥도 없고요, 교회 오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좀 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유지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어차피 죽음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있을, 영원히 바라볼 그 주님과 오늘 하루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교회를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올해는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충성할 것이 뭐 있는가? 이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평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웃과 평화롭게 지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요동치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면 저 사람 봐야 되고 이 사람 봐야 되고 늘 마음이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평화로울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도록 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로하시고요. 내가 하는 한마디가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데 기여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 평화입니다. 나는 얼마나 평화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건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화를 주시고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를 누리며 평화 안에서 감사하며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